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 함은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기념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내 것 되게 하기 위하여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왜 40일일까? 뭐 딱히 성경에서 그렇게 정의하진 않지만 성경에서는 40일을 경건을 연습하는 기간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또한 40일 금식을 하시는 분들 또한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 영적 절제와 자기 통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복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의 기간으로서의 40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교회를 보고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 보시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메카이고 정치의 메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종교인들로 가득 찬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야 하고 아름다워야 하고 정의로워야 할 그 땅이 예수님의 고통이 되어 예루살렘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멍하고 저려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면서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시면 너무 허무하고 너무 아름다운 느낌이 느껴져 웃으실까 아니면 통곡하실까를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자타가 말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면 이념적으로 위기에 빠졌다고들 말합니다. 지난 3.1절에는 오른쪽과 왼쪽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며 한쪽은 태극기를 들고 한쪽은 촛불을 들고 그렇게 대립했습니다. 아버지는 태극기를 들고 아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태극기를 들고 딸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아름다워야 될 가정이 사실도 아니고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된 허상의 사상에 빠져서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몇 마디 말을 해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으니 아버지는 가슴이 멍해지고 딸이 엄마를 향하여 엄마는 몰라서 그런다고 말하며 막 싸대니까 어머니 가슴 속에 멍 하나 들어 그냥 이렇게 내가 니를 어떻게 키우는데 그런 소리 할 수 있느냐 말하며 통곡하는 어머니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과 가정도 행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볼 때 아무 갈등 없이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나의 희망이란다. 난 너를 보면 희망이 생각나 하며 흐뭇한 가슴으로 자식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자식이 하는 말, 자식 속에 그 물들어가는 잘못된 사상으로 인하여 삶이 무너지는 그 어둠을 아버지가 보고 아버지의 삶 또한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회를 이렇게 갈등으로 점철되게 만들었으며 누가 가족 간의 서로의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까?
대국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 전라도가 뭐며 경상도가 뭡니까? 누가 이렇게 극한 갈등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거는 정치인들이 만들었고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욕에 취해서 거짓 정보를 흘려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실인지도 않은 그것을 사실인장 포장을 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권력을 쟁취하는 구조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흥분하여 우하다가 알고 나면 나도 속았구나 하며 그 결과 가장 신뢰하고 믿음직해야 될 정치인들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불신이 가득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중심이 되어야 하고 진리가 되어야 할 교회가 땅바닥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근위가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없이 신뢰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한없이 믿음직해야만 하며 세상 그 거친 땅에서 신음하며 지쳐가던 영혼도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가슴이 탁탁해지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이 내 마음속에 물결쳐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예배 시간이 차갑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눈방울의 따스함이 사라지고 법이 없어도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 결과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영적인 구조입니다. 하나, 좋아하지 않는 것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가 정직하지 않아요. 교회가 정의롭지 않아요. 교회가 거짓을 말하기를 진실처럼 말하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사야 할 교회가 온통 교회 안에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열정보다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열정이 더 커져가는 이 타락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했듯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통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예루살렘을 입성하며 십자가를 져가는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상을 말씀드리므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가야 되겠다는 그 꿈속에서 이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예수님은 S도 탔을 수도 있었고 B도 탈 수 있었을 거고 K도 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서 예수님은 가난하셔서 그런 거 못 하셨어요. 그런 그 귀신 같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일시적으로 가난하게 모습으로 오신 것은 가난하셔서 가난한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그랬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유해질 수 있고 부유해져야 됩니다. 저는 제가 19살 때 신학 공부한다고 서울에 올라와서 독립선언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편지를 해서 내가 목사 되기 위해 올라가니까 내가 목사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믿음도 짓불도 없으면서 고생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일푼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정말 가난한 시절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 깨달아 보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가난했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가난했거나 그냥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니까 가난한 게 아니더라고요. 답을 전 찾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가난했어요. 이거는 제가 일생을 통하여 발견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믿음만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리막을 걷거나 가난 속에 시달리시는 분은 내가 직장이 없거나 무기력해서 이런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믿음으로 단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 여러분 믿음을 키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난해서 나귀를 탄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말도 있었고요. 마차도 있었는데 마차라도 다치지. 나귀는 원래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나귀도 다 큰 나귀, 좋은 나귀가 아니고 어린 새끼 나귀를 탔단 말이야. 왜냐? 새끼 나귀가 싸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묻지 않는 나귀를 탔는데, 당시의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평화의 왕이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교만을 상징하지만 나귀는 겸손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법으로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칼과 창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근위로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끈으로 묶여서 근위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걸 오해 없이 듣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하는 말들이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는 말. 호로가 무슨 뜻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사전도 없는 뜻에서 안 찾아봤어요. 근데 호로 자식이 이 말은 뭐냐면 애비 없는 자식은 버릇 없다는 말을 대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이야기냐면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만 자라나면 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는요 사랑을 하되 이게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하는 노래가 있어. 무조건이야. 이게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야. 엄마는 안 돼 할 줄 아는데 아버지처럼 엄격 가지 못해. 어린아이는 통제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중심이 잡힌 사랑을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자란 아이는 그 통제를 받아본 적 없기 때문에 세상 나가면 이렇게 그래 받아들임보다 안 되는 게 더 많다 보니까 그 거부당함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적응력이 떨어지고 버릇이 없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이 예의가 바르고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표현입니다. 교회는요 칼과 창으로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의 권위, 장로의 권위, 안수집사의 권위, 권사님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게 목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장로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세상은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도리어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면 우습게 보려고 그래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딱 보면 똑같은 10명 세워놔도 다 권위가 달라요. 권위가 다 다르다니까. 기독교의 권위는 직분이나 계급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다음 주에 쓰리스타였던 분이 아주 우리 군사적인 정보를 뭐랄까 그 작전 본부장 우리 전군을 다스렸던 작전했던 분이 이제 우리 안보 상황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여러분이 알리기 위해서 제가 그분을 초대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왜 그래? 저분 현역이 있을 때는 신이야 신 이러더라고. 옷 벗기진 신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근위는 겸손으로 오는 거야. 아멘. 교회의 근위는 섬김으로 오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 중심 이런 말들을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데, 사람 중심 그 아주 위험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져, 신할평지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대를 싸서, 높은 대를 싸서 다시 홍수의 심판을 면하고, 우리의 대를 싸서 우리가 안전을 도모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만족을 취하자,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자,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를 지켜나가자, 우리의 인권, 우리의 자유, 우리의 생각. 그래서 요즘 시대는요, 공청회 많이 합니다. 여론을 중시합니다. 이 미친 짓이에요. 진리는 여론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진리는 다수가 아닙니다. 나라가 살리면 진리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 진리는 뭔가,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 모든 자유와 모든 기쁨과 형통함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평화롭고, 이 나라가 행복하고, 이 나라가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편에서 만드는 원칙과 법을 말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혼돈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겸손에서 온 거예요. 섬김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거역함을 내려놔야 돼요.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보면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똑해요. 사리분별 착착착 해요. 이렇게 하면 자기의 답이 1초 만에 탁 나버려요. 그런데 막상 영적인 대화를 탁, 벽 하나가 탁 느껴지는 거예요. 벽이 탁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이 교만으로 다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교만으로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답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예수의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사람은 성경을 암송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사람은 성령을 받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도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을 육의 사람이로입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말하고 주의 일을 말하지만 성령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교회의 이름을 팔고 성경을 팔고 진리를 팔아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고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세계를 만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전혀 반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 겸손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떠 입성하니까 난리굿이 났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두드림 맞고 시문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시러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의도로, 다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교회 오셔도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목사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그 중심 의도를 파악하여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즉 설교를 들을 때 자기의 카테고리를 딱 만들어 놓고 자기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놓고 자기 틀에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안 맞으면 성경 뒤지고 있고, 자기의 생각과 맞으면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네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지난주 설교했더니 제가 조금은 세상을 좀 깠거든요. 정치인 좀 깠거든요. 근데 그거 편집하느라고 편집하느라 고생했대요. 그런데 마치고 왔더니 목사님하고 저 생각하고 똑같아. 뭐 같기는 뭘 같아. 그 말을 매일 해야 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을 가지고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입관념을 가지고 들으면 안 돼요. 모두가 나의 말씀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성경은 끝없이 너 교회 다녀서 세상을 구하지 말고 나 예수를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제 그러더냐고요. 지금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러 가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3년 동안 같이 생사 고락을 같이 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지를 몰랐고, 그 3일 전부터 전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로마 군인을 두드려 두드려 잡혀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셔서도 그걸 듣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도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생각으로만 들으니까 그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 가슴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런 오류를 범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영적 구세주가 아니라 로마에 식민지되어 있는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시켜서 독립국가를 만들고 예수님이 임금이 된다고 생각한, 왕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출세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아니, 한 사람도 그게 왜 예외가 없었어요. 주님은 막 가슴이 저린 거예요. 나를 통하여 세상을 얻으려 하지 말고 나를 통하여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면 세상은 저절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빵은 이따가 없지만 생명을 얻으면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도 그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예배 시간마다 자리가 좁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한 너희들 여기 왜 왔냐 물으셨어요. 주님도 좀 농담을 하셨더라고. 너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을 보러 왔는, 이 말은 여자 구경 왔냐 이 말이거든요. 여자 구경 왔으면 그 아름다운 여인들은 왕궁에 있다, 차라리 가서 왕궁 가서 비단 옷 입은 여자 구경해라 그 말입니다. 광야에 뭐 좋은 옷 입고 왔겠어? 그리고 너희들이 이거 온 것은 나를 얻으려 온 게 아니고 내가 주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빵 얻어먹으러 왔다고 주님은 아예 증공을 찔러버립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 이 찬양을 들을 때 가슴이 멍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데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인데 내 마음이 그 찬양과는 반대로 가 있더라고요. 그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받고 뒤에 한번 해봅시다. 불러봅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만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영상 정신 차리라.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주님 사랑해. 우리 손을 들고 고백 한번 해볼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제가 왜 그 찬양을 못 불렀느냐면 제가 원하는 게 주님이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세상 그 무엇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뭔가지도 모르는 세상의 미련들이 제 마음에 꽉 차 있더라고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잘 바꿉니다. 아멘 합시다. 잘 바꿉니다. 주일날 오랜만에 친구 와서 벤츠 끌고 가가지고 야 타나 우리 맛있는 여행 가자 단장 갈등한다니까. 주님이고 뭐고 돈이라 이러면 안 돼. 아멘 합시다. 그런데 제가 덜 연단된 시절입니다 불구하고 그렇겠지만 목사인 저도 이 찬양이 부끄럽더라고요. 못 부르겠더라고요. 지금 현대교회의 비극이 이런 겁니다. 아무도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교회 왜 오느냐? 돈 돌라고 오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오고 마음 괴로우니까 좀 마음 편해 보자고 오는 분들이 태반이지 내가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사기 위하여 온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느냐. 예루살렘이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주님이 탁 오니까 나귀도 내리지 않는데 이 바이피 오면 붉은 카펫을 쫙 깔아주잖아요. 그때는 카펫가 없고 그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다 깔아줬어요. 나귀 보고 그러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니까 앞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막 종려나무 가져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높입니다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해방왕국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출세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한 공급을 좀 얻어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지나고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수천 수만이 모여들어 흥분하고 웃긋옷을 깔아서 카펫으로 만들었던 그들 단 한 명도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찬송 중에 Were you there when the crucified the Lord? 라는 말씀 주님이 십자 못 박힐 때 너 거기 있었니? 묻는 찬송이 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쓸쓸히 홀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갔어요. 홀로 그 적막한 시간을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구하는 것이 뭐겠어요? 세상을 팔아서 예수를 얻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 얻기 위하여 주님 구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에게 또 다른 슬픔을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달라고 첫날 만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실망밖에 할 게 없어요. 주님을 얻으면 다 옵니다. 아멘. 주님을 얻으려고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도 매일 밤 가득가득 성도들이 차서 밤에 밤마다 모여 찬양하지만 8기 때 어느 날 월요일 밤이었어요. 월요일은 목사님들도 쉬잖아. 그런데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 주님 영광 돌린다고 저녁 식사도 못하고 여기 모여들어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저 문을 열고 저기 탁 섰는데 가슴이 뭉클해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모여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불을 꺼가고 있는데 매일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는 이곳에 주님이 마음이 와 있고 주님의 눈이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 나라의 위기는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는 정치인이나 군사력이 강해 약해서 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는 무너집니다. 거꾸로 나라가 아무리 쇠약해도 교회가 살아나면 나라는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 3.1절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역사일에 태극기 흔드는 분이 제일 많았대요. 그 영상으로 보면 엄청 진짜 많았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 날 목사님들이 연수 이게 모임 있어서 잠 갔더니 저거 묻는 거 목사님 그날 갔냐고 그 태극기 들었냐고 왜 아니 그래서 내 목사님 갔었습니까? 그랬더니 갔다는 거야. 목사님들 교회와 많이 갔다는 거야. 왜 가셨죠?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될 수 없지 않느냐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했냐 보더니 50일에 기적 시작했어요. 여러분 태극기를 들어야 될 때가 온다면 들어야 되겠지만 이 나라 살리는 길은 기도입니다. 성도가 살아나면 성도가 거룩해지면 나라는 삽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그 어떤 욕심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돈하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왜 이렇게 갈등으로 점철되느냐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잡아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정치인들은 갈등을 만들어서 자기 표 얻으려고 하는 이 더러운 욕망들이 이 땅을 덮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에서 위대한 정치인들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빨리 나가셔. 그 대신 50일에 기적은 하고 나가야 돼. 나는 팍팍 밀어줄 가고 있어 진짜로. 성령만 받아보라니까. 홍 박사님 아멘 해도 돼. 그러니까 한참 걸려. 아, 저분은요 공공연하게 통일 대통령 된다고. 저 처음 만났을 때 통일 대통령 홍원식입니다 이러더라고. 믿음 대단해. 믿음대로 될 것,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런데 내가 볼 땐 한경조는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가능성이 없는 거지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분이요, 지금 우리 교회 서울에서 다니는데 50일의 기적 지금 두 분인가 세 분인가 할 때 서울에서 매일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나귀를 턱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려면 감람산을 넘어야 되는데 감람산에 딱 올랐어요. 예루살렘이 하늘에 쭉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쫙 보면서 목사의 강단을 보면서 성도를 탁 보면서 이쁘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막 눈물이 터지기 시작, 통곡이 터지거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누가복음 13장 34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 날개 아래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잔이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은. 어느 한 농부가 집에서 키우는 닭장에 불이 났어요. 닭장에 불이 왜 났냐면 닭도
추운 겨울에는 이렇게 그 뭐지 따스하라고 집을 깔아주거든요. 근데 불이 나 그 다 타버리고 딱들이 다 타서 시커멓게 딱 이렇게 굳어 있었어요. 허탈한 가슴으로 부지깽이 가지고 시커멓게 타버린 딱들을 툭툭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른 딱들은 툭툭 다 쓰러지고 쉽게 툭툭 쓰러졌는데 딱한 마리가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깽이 가지고 등이 다 타버린 그 닭을 툭 쳤더니 거기서 병아리가 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 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닭이 얼마나 모성애가 강했는지 그 조그마한 닭도 자기 새끼 살리려고 불이 자기 등을 덮쳐서 털을 다 태우고 시커멓게 타서 고통과 이글거림이 등에서 막 살이 익어서 목숨을 빼앗아갈 때까지 끝까지 참고 그 자리를 지킨 거야. 이게 뭡니까? 앙따개 병아리를 품는 것이 이거라 이거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목숨을 내걸고 품었는데도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야. 선지자들을 죽이고 왜 예루살렘이,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진리에게는 관심이 없던 거죠.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기득권을 지켜나가면서 세상의 권력과 빵과 명예와 풍요만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와서 진리를 선포하니까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자신들의 어둠을 감추려고 선지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회개해야 될 때가 왔어요. 제가 목사이니 목사의 세계도 잘 알고 종교계, 교단과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교단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잘 깨지는 곳이 없습니다. 교단이 왜 하나면 되지?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해도 150개가 넘는단다. 이름도 저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교단이 많이 생긴 줄 아십니까? 오야봉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생겨나는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요, 얼마나 감투 좋아하는지 몰라. 교회도 안 나오는 것들요, 집사 준다면 교회 나온다? 좀 웃어보세요. 제가 너무 이거는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람 많이 봤다니까? 아니, 나는요, 선의 집사 준다고 했더니요, 무슨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다니까? 열심히 한 달도 안 돼서 교회도 안 나와. 그래 다니면서 나 집사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종교적인 기득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많은 것이 당입니다. 당.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 사람 만들어서 자기가 교권 잡으려고 하는 마귀 새끼들이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들 속에도 많고 성도들 속에도 그 사람들 지옥 갑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왕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주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교회가 붕대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성령 깨끼로 끌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이 자기 사람 내 사람 만들겠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새로운 새가족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면 그 소리를 저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가난교회는 그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성도들이 첫 번째로는 성도들이 행복해야 한다. 이거 하나고, 두 번째로는 벽이 없다. 세 번째로는 묵은 닭이 없다. 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럴 게 저는 폐게 닭을 잘 잡아먹어요.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 가보고 우리도 다른 교회인 줄 알고 처음에 오셔서 처음부터 눈치를 보면 목사님 좀 우리 교회 여기 좀 익숙해서 뭐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거 없어. 딱 준비가 되면 다음 주부터 일 시켜요.
새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날은 딱 하루예요. 딱 등록하는 그날. 그날만 차려주는 밥 먹고 다음 주부터 식당에서 설거지 해야 돼. 다른 교회는 그들이 못 들어가면 들어갔다가는요 묵은 땅에 다 쫓아 죽이뿐다니까. 정말입니다. 그게 없어야 돼요. 교회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때려 죽였느냐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였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진리에는 마음이 없어요. 오로지 교권을 잡고 밥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싫다 하니까 듣기 싫고 자신들의 어둠을 감추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인 거야. 그리고 빛이 세상에 왔음에 어둠이 빛을 미워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더럽고 추악한 욕망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 채 율법과 교리로 자신들을 포장하여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빚은 만드는 두루마기를 입고 자신들의 속에 더러운 시커먼 것을 가리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추악하고 더러워도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자기 몸 타고 찌르고 피 흘리면서도 너희들을 살리려고, 너희들을 살리고 내 품 안으로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제까지 그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면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용기 내어 주의 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보신다면 웃으시겠어요? 우시겠어요? 주님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바라본다면 웃으시겠어요? 우시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목사님 행복합니다 이 소리를 나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뭐 하면 행복하냐? 죽기로 돌아가면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이제 3월 1일부터 시작된 9기 50일의 기적도 밤마다 아래 위를 가득 채워서 사람들이 요원을 찬양합니다. 나 죽어도 안 나올게. 그런 사람은 살만 찔 겁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용기 내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 바쁘고 더 일이 많은 분들 다 맡기고 오시는 오고 계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기 앉아 저기 뭐 주일날 맨날 빠지고 골프 치러 간다고 이랬던 사람도 어제 방언 받았단다. 밤 받아가지고 흥분되고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되지도 않는 사람도 되게 하는 거야. 위대합니다. 나오기만 하면 된다니까. 어떤 분은요, 첫날에 방언 받았대요. 첫날에 방언 받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분 내가 보니까요, 다음날 얼굴을 봤대. 얼굴이 와, 벌써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거든. 저 보면 긴장오리인데 특보들이 얼마나 행복해진다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밤마다 배 깔고 뭘 것까지로 투정 부리고 부인하고 싸우고 찌떡고 그렇게 그럴 밖에 더 있으면 특별히 이런 봐봐요. 캐롤에서 10년만 지나가 봐. 그 몸이 그 몸이야.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교회 와서 다 기도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얼굴에 빛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막 이거를 찬양할 때 주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나라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우리 이 50일의 기적계 예배는 군대보다 강할 것이고 할렐루야, 핵보다 강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 그 나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주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를 예배하는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더 이상 우리네들의 교회가 주님의 통곡이 안 되기를, 대한민국이 주님의 가슴 저린 슬픔이 안 되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설득해서 바뀌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바뀝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우리 교회 중학교 딸, 우리 권사님 딸인데, 권사님이 이렇게 딸을 갖다가 너무 노아 키운 거야. 그러니까 지 맘대로 컸어. 말 안 들어. 주변에 나쁜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어. 눈에 딱 보였어. 넌 이 나쁜 짓 많이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 여러분도 네 해야 됩니다. 나쁜 짓 많이 했죠. 아이고 주여. 근데 처음에 교회를 안 다니다가 정말 우리 교회 하니까 어디 끌려 왔는데 예배를 드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내 눈을 안 맞추고 핸드폰,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면 내가 여러분 성화됐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듣고 핸드폰 하면 속에서 불이 납니다. 불이. 아시겠어요? 막 불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기가 내가 가시나야. 그래서 그들이 놀래가지고 쳐다보더라고. 이리 와! 이래가지고 핸드폰 가져와. 뺏어. 내려와. 3일 계속 참석하더니 지금은요 완전히 살아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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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물어봤어. 니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냐? 망할 것 같아. 지금은요 기도도 잘하고 핸드폰 안 들고 와요. 친구 다 끊었어요. 살아납니다. 아멘. 얼굴이 살아난다니까. 얼굴이. 내가 전부 이러더니 네 이렇게 바뀐다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결론을 내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는 건물이 교회였지만 신약에는 성도가 교회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주님이 행복해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통곡하는 분 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길 비법을 가르쳐 줄게요. 밤 8시에 배 까시고 집에 계시지 마시고 여기 오면 날씬해지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행복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믿기를.